안녕하세요. 올댓부츠입니다. 오늘 신제품 추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디다스에서 새롭게 리뉴얼된 코파 시리즈 코파 센스 플러스 FG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스부터 아디다스가 매우 신경 쓴 느낌이 듭니다. 사진으로 보았던 코파 어퍼의 무늬가 상자 전면에 새겨져 있고요. 상자를 열게 되면 이번 코파 센스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네요. 그럼 이제 추가를 꺼내 보도록 할게요. 런칭 버전의 색상은 대표 가죽 축구화 스타일로답게 검은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검은색 가죽 축구화 매력 있죠? 아웃솔은 굉장히 화려한 금색 코팅으로 처리했고요. 아디다스 3선 로고는 뒤쪽 뒤꿈치 부분에 그려놓았습니다. 이번 코파 센스 플러스에서도 지난 코파 19 플러스에서 첫 선보였던 퓨전 스킨이 사용되었습니다. 퓨전 스킨은 가죽, 여기서는 천연 캥거루 가죽과 프라임 니트가 재봉선 없이 연결된 어퍼를 말하며 수분 흡수율을 낮추고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아디다스는 설명합니다. 우선 전작이었던 코파 19, 20에서 보았던 애벌레 같았던 어퍼 모양이 유선형 물결 무늬로 바뀐 점이 눈에 띄네요. 아디다스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변화와 더불어 세 가지의 새로운 기능을 코파 센스 플러스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터치 포드, 축구화 양옆으로 들어간 쿠션을 이야기하는데요. 축구화 인사이드 쪽으로는 엄지발가락 시작 부분에서 약간 안쪽으로, 그리고 아웃사이드 쪽에는 새끼발가락 옆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 푹신푹신한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아디다스는 주로 볼과 밀접한 부분에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은 추후에 있을 실착 리뷰를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센스포드. 축구화 내부의 발목과 아킬레스건 주변으로 도톰한 구조를 말합니다. 최근 축구화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쿠션처럼 푹신한데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센스포드들이 발목과 아킬레스건 주위로 필요 없는 공간을 최소화시켜준다고 말하고 있네요. 턱과 발목 칼라 부분도 조금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죠. 코파 19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텅을 이루고 있는 니트 부분은 다른 소재가 니트 위에 추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넓어진 것처럼 보이며 매끈했던 발목 칼라 부분도 바깥쪽으로 큰 곡선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숭아뼈를 생각해서 고안된 것 같네요. 그리고 뒤꿈치 내부에는 안감을 따라서 형태를 유지하도록 조금 더 견고한 소재로 덧댐한 것이 확인됩니다. 만져보면 앞쪽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이번 코파 센스 플러스의 아웃솔은 센스 프레임이라고 불립니다. TPU 소재로 만들어졌고 자세히 보면 전작의 엑소 프레임과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이 눈에 띄는데요. 두 개의 굵은 뼈대가 오묘하게 굴곡진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둥근 반원과 유사했던 스터드들이 더 얇고 길쭉한 형태로 변화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인사이드, 엄지발가락 쪽 위치한 두 개의 스터드. 이 두 개의 스터드를 소프트 스터드라고 부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부드러운 소재를 주입해 공과 임팩트 되는 순간 구부러진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쉽게 구부러진다고 말할 수 없지만 뭐 일단 아디다스의 설명은 그렇네요. 코파 19 플러스 엑소 프레임 아웃솔에서도 붉은색 부분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그 효과는 뭐 저희가 리뷰한 대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지만 말이죠. 이번에는 압력이 아니라 공과 충격 시 그 효과가 발휘된다고 하니 일단은 궁금하네요. 실착 리뷰에서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솔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볼록 튀어나온 폼들이 보인다는 점. 개인적으로 그리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코파 19 플러스 인솔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오쏘라이트와 뒤꿈치 쿠션은 빠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새로운 코파사일로 코파센스 플러스 FG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무게는 275mm 기준 대략 260g. 그리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무게로 보이네요. 자, 그럼 올댓부츠는 실착 리뷰로 돌아와야겠죠? 올댓부츠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날게요.